들키면 어쩌려고 거기 그러고 서 있냐? 암튼 담임은 야 야 어? 담임은 내가 찾았는데 별거 없었다고. 어 찾았어? 어 찾아서 출근까지 했는데 그 밭에 뭐가 있는지 그게 대마인지도 모르는 눈치였어. 너 공사가 아니야? 니들 여기서 뭐 하냐? 운동! 둘이서? 모텔 앞에서? 그러는 니들은 여기서 뭐 하는데? 우리는 밭에 좀 가려고. 야! 야, 가자! 근데 쟤 바쁜 일 있다고 밭에도 못 간다더니 아침부터 공윤탁이랑 딱 붙어있네. 그게 근데 어디 살았지? 쟤? 공윤탁 네 집. 공윤탁 네 집? 공윤재 네 집? 응, 공윤탁 네 집에서 하숙을 한댔나 그랬나? 공윤재 네 집에서 하숙을 한다고? 왜? 몰라. 그럼 주인 찾는 건 다시 원점이네? 아 근데 안 찾아도 될 것 같아. 안 찾는다고? 담임이 대마밭 주인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거지 아닌 건 아니잖아. 누가 기른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자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래도 알겠어. 너 알바 갈 거지? 어. 넌 또 비즈니스? 아니. 집 가서 좀 쉬려고. 일 잘하고 이따 집에서 보자. 저기. 고마워. 널도 아닌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긴. 내 일이라 따라온 거다. 돈이 급해서. 대마밭의 진짜 주인을 찾아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법뿐이었는데 이젠 공연탁보다 그 모텔이 더 필요해졌다. 먹었으면 치우라니까. 이런 데서 세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안녕. 와, 일찍 나오셨네요.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뭐 그래서? 일로 와. 너도 한잔해. 아, 전 술을 잘 못 마셔서. 못 먹어도 어른이 주시면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게 예의잖아. 그치?
네가 나랑 일한 지 한 2년 됐나? 2년 좀 넘었어요. 대박. 벌써 그렇게 됐어, 우리 사이가? 아, 그래 맞다. 너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이런 일 처음이라고 겁나 옳다고 그랬잖아. 실수도 좀 많이 했니, 니가. 아, 그러고 보면 나도 참 대단해. 응?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가면서 거의 너 키우다시피 했으니까. 아, 성경아. 너 내가 너 만나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니? 사람 절대 믿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 그거. 믿어봤자 돌아오는 건 이런 결말뿐이라고 했잖아. 네? 야, 조크야, 조크! 이번엔 조크인데 다음에도 조크로 끝날까 싶네? 응? 아, 우리 성경이. 그치? 성경아. 다정이 어딨니? 응? 성경아. 다정이 어딨냐고, 씨, 말려놔! 아, 윤우도 저, 태권도 저렇게 해야지. 다른데, 와. 태권도가. 저거 할 수 있어? 아니, 저거 태권도가 아니라 학기를 넣지 않아? 아, 저 맞아. 야, 공주. 미안. 다 입었어. 이름 무조건 반띵이라더니 오늘 왜 안 나왔냐? 일이 있어서. 모텔 앞에서 형이랑 일이라? 나중에 내가 하루 더 일할게. 그것보다 그 캘리포니아 모텔 너 자주 가지? 가끔? 애들 생파 있을 때나. 거기 꼭대기층 가봤어? 거긴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안 내주던데. 그럼? 장기 투숙하는 VIP 전용 공간이라나 어쩐다나? 왜? 너 나랑 일 하나만 같이 하자. 일? 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대마를 같이 털자는 거지, 지금? 어, 너 그 모텔 잘 알 거 아니야? 완전 잘 알지. 존나 재밌겠다. 대신 우리 둘이, 다른 애들은 안 돼. 콜. 아, 형이랑 모텔 갔던 게 이것 때문이었어? 다행이네. 다행? 뭐가 다행? 거기 털기 개쉬울걸? CCTV가 많긴 한데 대부분 다 페이크라서. 야, 공유자 걔 봤냐? 또 어딜 간... 걔 누구? 얘? 여기서 뭐하냐, 둘이? 아, 니콤 너무 느려서. 사과 뭐냐? 설마 나 먹으라고? 설마 아빠랑 윤우 거야? 그럼 이제 바튼 손 떼는 거? 아니지, 모텔이랑 동시에 진행해야지. 다 돈인데. 그래, 그럼 일단 내일 밥부터 좀 가자. 왜? 밥
겉에 뭔 일 있어? 꽉 잡아. 어우, 깜짝이야. 아니, 뭐 좋은 일 있어? 없어, 별일. 아, 근데 어쩐 일로 이거 해물다고 어때요? 응? 그냥 얼른 앉아 밥 먹게. 아, 아빠 오늘 아침 패스. 어떤 놈이 저 묘동 복분자 창고 털었대서 이제 가봐야 해. 도시락 싸줄까? 아니. 저 윤우 도장 잘 들다 주고. 응. 잘 갔다 와. 아들. 고마워. 일찍 일어났네. 윤호야, 숟가락 네 개만 놔줄래? 왜 네 개야? 아빠 방금 나갔잖아. 큰 영화, 작은 영화, 나. 가서 작은 영화랑 창고방 누나한테 밥 먹으라고 해. 아, 창고방 누나 있었지? 없어, 작은 영화. 아까 자고 있었는데 화장실 간 거 아니야? 창고방 누나도 없는데? 없다고? 언제부터 이랬다고? 어제. 왜 이러는 거야 대체? 그니까 물도 제때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걸음도 줬는데. 야, 너네 핸드폰 있지? 아무나 좀 검색 좀 해봐. 뭘? 뭐 시들해진 식물 살리는 법, 죽어가는 식물 되살리는 법, 아무거나 뭐든. 아, 이것 때문이네. 이따 데리러 올게. 야. 학교. 아침부터? 너 PC방 간 거 아니야? 아, 진짜 학교라고. 아, 그 이파리 밟지 말라고 했지, 내가. 혹시 너 걔랑 같이 있어? 야, 공인재 너도 빨리 왔어. 아, 알겠어. 어디부터 하면 되는 건데? 아, 빨리 알겠어, 알겠어. 아,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누구야? 누구겠냐? 아, 진짜 이렇게 하면 다시 살아난대? 원래 통풍이 안 되면 시들시들해진대. 이렇게 바람도 직접 불어줘야 통풍도 잘 되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건 국물 안에서 키울 때나 해당되는 말 아니냐? 어? 야, 일단 다 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그래, 일단 살린 게 중요하잖아. 어? 빨리 해, 빨리. 저도 이렇게 빼고 올게. 아니, 언제까지 해야 살아나는 거야, 대체? 뭐하냐, 니들? 응? 야, 니가 여기 어쩐 일이냐? 그러는 니들은 여기 어쩐 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산책을 나왔는데 여기 우연히, 아주 우연히 이 좋은 곳에서 딱 만나게 돼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할 일이 딱 생겨버렸다. 아, 니들이 텃밭에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설마 나 몰래 여기서 이거 키우고 있었냐 그동안? 이러려고 그동안 야자 빼먹고 도망간 거였냐? 이러려고 도와주네 어쩌네 그런 거였고? 한 번만 더 여기 얼씬거리면 그땐 내가 경찰에 직접 신고해서 깜빵에 쳐 넣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형이 뭔 상관인데? 난 경고했다.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된 거냐면. 뭐하러 나한테 설명까지 하냐? 아니, 난 네가 오해할까 봐. 오해? 공윤재는 내 가족이고 내 동생이니까 말리는 건데 넌 대마를 키우든 어쩌든 너 알아서 해. 관심 없으니까. 야, 난 당연히 너한테 먼저 말하려고 했지. 아니, 나는 진짜 너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너도 삐자 그랬거든? 아니, 근데 고민재랑 그 노숙자가 막 진짜 정색을 하고 싶다고 그러. 주문이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오해? 공윤재는 내 가족이고 내 동생이니까 말리는 건데 넌 대마를 키우든 어쩌든 너 알아서 해. 관심 없으니까. 아유, 너 왜 이렇게 조용해? 응? 다들 어디 갔나? 네. 첫째요, 둘째요?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얼른 나와서 치킨 먹어. 아들. 나 몰래 저 방에서 지냈던 거요? 저 부모님은? 설마 가출? 아이고. 아니, 어떻게 아빠를 속이고 이런 짓을 벌여? 대체 뭔 생각으로? 너 그렇게까지 오빠야. 그냥 하숙친다고 생각하면 되지. 맞아. 창고방은 나 좋은 사람이야. 아이고. 아니, 하숙? 대체 누가 그랬어? 누가 들이자고 그랬냐고? 내가 그랬어. 애들은 잘못 없어. 공윤탕, 너! 갈 데 없다길래 내가 허락한 거야. 아, 그럼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절대 안 돼. 여기서 지내는 거. 그럼 얘는 어디서 지내라고? 저기, 정 갈 데 없으면 아저씨가 보호시설이라도 알아봐 줄 테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 일단 시간도 늦었고 오늘만 재우고 내일 내보내자. 아, 하숙비도 돌려줘야 돼서. 뭐, 너 돈도 받았어? 아, 그게 얼마나 큰일인데 너 아빠 잘리는 걸 보고 싶어. 자, 학생. 저런 허름한 창고방보다, 아니,
남자들만 사는 시골집보다야 보호시설이 훨씬 더 안전할 테니까. 괜찮습니다, 진짜로. 저 집 있어요. 집에 갈게요. 죄송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야! 다 저질러놓고 이러고 가버린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근데 어떡해.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했던 건데? 어? 갈 데는 있냐? 있거든. 어디? 캘리포니아. 아저씨, 백암 마을이요. 네. 택시 타고 가. 밤길 위험하니까 타고 가. 미안, 진심으로. 텃밭 사실대로 말 안 한 거. 끝까지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신고만 하지 말아주라. 나 그 밭 꼭 필요해. 대신 공윤재는 진짜 안 돼. 걔 이번에도 걸리면 진짜 큰일 나. 아, 그리고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꼭 마련해. 알겠어. 네가 만주래도 아니고. 언젠 도둑놈 취급하더니. 간다. 아까 내가 한 말. 얼른 들어가. 밤길 위험하다며. 저 캘리포니아 모텔이요. 지금 갔어요. 여기를 또 어떻게 들어가냐. 오랜만이네. 깜짝이야. 뭘 그렇게 놀라요? 뭐? 숙박? 네, 그 신분증은 4만원이요. 연락 왔었어요? 네? 그 언니한테 연락 왔었다고요. 언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다정아, 너야말로 어디 있었어? 거기 있으라니까. 돈이 떨어져서 잠깐 딴 데 가 있었어. 언니는 괜찮아? 다 괜찮아. 미안해, 그날 사정이 생겨서 피트가 거기 못 갔대. 아,
어, 그랬구나. 맞다. 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델마가? 쟤라도? 아니, 그런 건 언제? 아니, 그거 네가 어떻게 수학한다는 건데? 어? 그런 거 함부로 건드지 마. 내가 금방 데리러 갈 테니까 나 조금만 기다려. 모텔에 남겨둔 번호 있지? 그거 적어놔. 내가 금방 전화할게. 네. 시키신 대로 병대장 위치 알려줬어요. 박 인상한테.